같습니다. 로레알 코리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스센컨에 처음으로 여기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발표 자리를 해주셔서 어 역시 어제 분들과 함께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 일단은 어뭐 사실 어제 저녁에 그 열기를 느껴서 그런지 뭐 이거는 약속은 뭐 아니게 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꼭 저희가 후원자로서 저희 화장품 제품을 좀 <웃음> <웃음> 어,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아, 그런 면에서 사실 박 이사님이 홍보 자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비디오를 틀 텐데, 이거는 어디서 보지 못한 비디오를 들고 오긴 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 연구소 자료라서 사실 이 비디오도 어디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잠깐 시작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 저걸 비디오를 봤으니까 제가 소개 부분은 저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남성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희는 프랑스에 있는 본사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뷰티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백화점에 가셨거나 하면은 다들 아실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서 연구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10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많은 연구소를 통해서 내부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여기에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이 분야가 과연 그 뷰티 분야에서도 계속 똑같이 적용될 거라, 이거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오픈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로레알 같은 글로벌 업계가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그러면 오픈이노베이션 하면은 무엇을 보냐? 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받는데요. 사실 이 다섯 군데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리스트를 보시면은 뭐 사실 의아해 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한 가지는 아마 저희 요 발표 오후 발표에 있는 ai 디지털이 포함이 안돼 있다는 점어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올려넣긴 했는데 저희의 다른 부서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거는 홍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요 어두 번째는 화장품 개발이라고 해서 사실 이 마지막 칸에 있긴 있는데 별로 강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저희는 뭐, 0 년간의 역사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서는 화장품 개발에 인해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고, 잘하고 있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픈에베이션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못하는 것들, 특히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을 주로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게 바이올로지, 그린 사이언스,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뉴 스페이스라고 적혔는데요. 사실 스생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내부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긴 했긴 했지만 어, 일단은 이거, 이거는 이첫 번째는 의료 분야하고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료에서 나오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 유래되는 기술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 매일매일 챙겨 먹고 그게 뷰티에 영향을 갈수 있는 네 그것까지 라고 하면 상상이 가시겠죠? 네, 그 분야에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글로벌 업체라서 이거보다도 사실 한 대략 한 10배 정도의 회사들과 이미 일을 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진행형인 프로젝트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회사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배팅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긴 한데요. 어 좀 핵심적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아랫부분에 프링커라고 있는 회사는 저희 한국에서 발굴된 회사고요. C랩 출신의 회사고 저희가 최근에 2년 전에 CES에서 같이 아이브라우 프린터로 새로운 제품을 같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이너리티 스테이크로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카데믹 얼라인스도 있고 사실 큰 기업들 예를 들자면 베를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구글사랑 협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픈이노베이션 이니시티브라고 비슷하게 저희가 스트레티직 인베스먼트라고 해서 볼드라는 CVC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CVC 체계는 저희 본사 이제 프랑스에 있지만 이 투자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한국, 뭐 중국, 미국 여러 군데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매년 대략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마 글로벌적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희 한국 생태계 여기서 한국 생태계 왜 오픈이네베이션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시장이 뭐 저희 입장으로선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매우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유닉 프레포지션 엑셉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테크 이야기하시면 실리콘밸리에 가서 테스트 할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품은 뷰티라고 하면 코리아가 그게 된다고 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컨슈머들은 그거 새로운 제품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좀 엑셉턴스가 되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 굉장히 여기 여성분들이 공감이 가실 부분인데요. 한국의 시술을 시도하는 부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50%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좀 아파도 된다 효과만 있으면 약간 이게 <laughs> 내장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외하게 되게 신기하게도 새로운 제품들이 한국에 많이 출시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화장품 세계 한 해에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레귤레이션 엔트리 포인트가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조금 더 유연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료적으로서 나오는 기기들 또는 뭐 원료들, 뭐 스템셀, 엑소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올리병에 가든 아니면 제가 인터넷을 쳐서 살수 있죠.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들은 처방 또는 저희가 의료 약품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채널들이 완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한국이 역시 빨리빨리의 나라이므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빠르고 그리고 그 한한개월월에서 1년마다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역시 글로벌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쿠션, 스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이노베이션으로서 저희가 일하는 방법은 아마 다른 회사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을 발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p o c 를 하고 뭐 투자를 하고. 뭐 같이 출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유닉하게 하는 것 점을 좀 들고 왔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어드밴스 벤더 시스템 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화장품 개발 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어 되게 단순하게 샴푸 로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내부로서 예를 들자면, 원료부터 해서 저희 뭐 백화점 패널까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3년 또는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며 저희가 안 된다라는 시점을 저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는데요. 이 빨리빨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ODM 어, 코스맥스 콜마 이런 ODM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3자와 일을 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테스트 그리고 스케일도 모두 다 가능하게끔 한국에서 저희가 지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그거를 통해서 파트너십 통해서 저희 글로벌 브랜드들 대략 10개 제품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을 거는 저희가 그 시간 텀과 뭐 여러 가지 면을 줄이면서 저희 에이자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뭐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 싱가포르에 있는 스타트업 뭐 어,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을 한국 벤더들 통해서 저희 제3자와 함께 새로운 제품을 런치를 출시를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 시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뭐 당연히 한국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저희 같은 글로벌 업체가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 스타트업들과 일하면서 겪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기 생태계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엑셀레이터 VC 그리고 포트폴리오 컴퍼니 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티피케이션인데요. 단순히 이걸 보면은 뭐 IP 뭐 이런 확보해라, 뭐 글로벌 IP 확보라 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많은 유러피언 회사들은 되게 이상하게도 서티피케이션을 모든 것을 제3 자에서 원해요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뭐 iso gmp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원료를 예시 드릴게요 제가 뭐 옥수수에서 무슨 원료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회사는 그럼 그 옥수수가 어느 밭에서 어느 지역에서 났어 어느 파머가 농촌에서 짓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 파머가 뭐 아동 착취를 해안 해? 뭐 이런 것까지 서티피케이션을 받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능력이죠. 사실 이것을 준비를 안하면 사실 6개월, 1년 또는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전혀 고려 안 하고 하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이 레귤러토리 시점에서는 굉장히 엔트리 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걸로 런칭을 해도 돼요. 그래서 배우기도 좋아요. 하지만 반면으로 저희가 이 테크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할 곳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이런 주요 시장 시장인들인데 <laughs> 그 주요 시장에서 이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지 이거의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에러 사항과 그리고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뭐 아니면 실패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같은 글로벌 업체랑 일할 때 저는 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어 글로벌 업체랑 일할 경우는 바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미국에 있는 뭐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경쟁에 들어갈 거고요. 그들이 더 싸거나 아니면은 재본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기술이면은 어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의 진짜 유니크한 서, 어, 점 그리고 다른 점 그리고 그런 점을 강조해서 더 보완을 해서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실 몇 년간 예, 한 5년에서 7년간의 지금 한국 오픈이노베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찾은 것은 이네 가지 분야인데 이네 가지 분야가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인 메디컬 인스파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의료에서 나오는 원료 그리고 의료에서 나온 기기에서 이게 파생되는 기기 그리고 파생되는 바이오텍 파생되는 제품의 신빙 신규성. 뭐 요런 거를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저희가 진짜로 정통적인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사실 최근에 중기부랑 어, 빅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어, 저는 일단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Q&A 세션 때더 자세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